랜덤해볼까? 반가 반가 고고 토스 유저네요. 안되나요? 삼돈인가? 테란 한만 해줘요. 오키 그 다음 실력 보고 고고고 일단 테란을 원하니까 테란을 한번 합시다. 단장님은 고수신가요? 뽀뽀는 오늘 끝났고요. 이제 너무 자주 하면은 이제 그 구독 취소하십니다. 자신감 보소. 어? 정전 계속 이겨가지고 테란이랑 한다고 하네요. 자, 약간 점수남을 주의시켜 드려야겠어요. 상대가 살짝 이제 거만하다구요. 자, 자, 근데 뭐 난이도 조절해주겠다는 것 같은데? 어? 조절할 실력은 갖추고 계신가요? 자, 실력을 한번 봐야겠는데? 기대해 볼게요. 일단은 뭐 기대를 해 보긴 하자. 근거 있는 자신감이겠죠. 경찰이 살짝 이제 느리다는 거 대각생 더블도 좀 염두를 해둬야겠고요. 하이 프로브 발견.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마린 찍어주고 대각에서 온 것 같은데. 자, 어? 야, 생더블이 아닌데 웬일로? 오, 뭐지? 뭐지? 자, 심상치 않습니다. 본진 플레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약간 노림수가 그 필살기가 있다는 건데 이거? 그게 뭘까요? 일반적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상대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크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일단 주변에는 뭐 없어요. 뭐지? 경진 건물이 있다면은 다 체크를 했을 텐데 주변에 일단 뭐가 없습니다. 앞마당 있나 한번 볼까요? 터렛도 한번 두루치기 들어가 볼까? 야, 아예 없어요 상대가. 상당히 수상한데 이거? 물멀? 프로브가 아까 여기 온게 멀티를 했나? 공격 아니면은 멀티거든요? 상대? 물멀? 자, 아니면 본진에서 뭔가 강한 러시를 또 준비해 줄 수도 있겠고요. 멀티는 일단은 안 보이는데. 자, 뭘까요? 시즈모드는 해주긴 했는데 멀티도 아니고요. 뭐지? 자, 거역초 한번 써줄 거고. 사기 맵 같은데 이거?
자. 뭔가 이상하죠? 기사 냄새 나는데 이거? 자. 거의 99%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불 안에서님 감사합니다. 이불님 또 33개 선물 감사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사기 맵임? 사기 맵 같은데? 맞는 거 같은데? 냄새가 나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안에 박혀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역시 캐논 지어주면서 사기 맵이에요. 자. 아이고 한님 또 감사합니다. 잘 보고 계시다고 감사드리고요. 야, 이거 막 영웅 있고 그런 사기 맵 아니야? 프로토스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스캔을 한번 뿌려봅시다. 이거 하나 먹어볼까? 어쩌라고 물결 스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아니! 야! 야 배틀 하나 뺏었어 상대! 야 영웅! 야 이건 아니지! 야 프로토스를 한 이유가 있었네. 다크아칸 지금 계속 뽑고 있고. 자 마인드 컨트롤 계속 준비 중이에요. 이거 야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근데. 어? 자 어허? 야 기사 맵이 이거 더 발전을 해버렸는데. 일단 배틀 하나 뺏겨가지고 배틀 캐리어 다크아칸만 계속 찍네. 팩토리 좀 한번 늘려주겠습니다. 여기도 좀 먹어줄 거고요. 골리앗을 좀 찍어줄 거고. 자, 이거 일단 병력을 200까지는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살포시 압박은 가볼까? 가능할 거면 미리 예보해줘. 사람들 치킨 시켜야지. 단기 전일 텐데.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그 뺏는 유닛들이 다 고급 유닛이죠? 지금? 그래가지고 락다운 괜찮을 것 같은데? 락다운? 지상균도 좀 찍어주기 시작했어요, 상대. 자. 다크 수홈도 있네. 이거 야! 야 이거 그 길막이잖아! 일단 제거하진 않... 야 이 친구 야 철저하네 이거. 야 탱크도 야 에드먼드 듀크예요? 탱크도 듀크인데?
하님 감사합니다. 5분 뒤에도 락다운 했으면 혼자 볼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듀크! 듀크 형님 계신데? 에드먼드 듀크 얼마 전에 이제 캠페인에서 본 뭐야 이거 배틀을 좀 잡을게요. 아 너무 센데? 캐리어는 안 무서운데 야 배틀이 무섭다. EMP도 한번 날릴 수 있으면 날려줘야 되는데 자 이게 야 일꾼도 상대가 그거 해가지고 그 발전해주네. 야 그 탱크 듀크가 좀 까다로운데 근데 듀크 자 다른 종족이 좀 발전하기 전에 이거 좀 잘 해줘야겠습니다. 일꾼도 좀 더 찍어줘야 될 것 같은데 병력 분배 잘 해줄 거고요. 아비터까지 있어요. 아비터 이게 마나가 200짜리라는 거지 근데 아비터 마나가 뺏은 거라서 얼려주겠다는 거죠. 야 다니모스라 안 죽어. 다 올렸네. 옵저버 있나? 상대? 야 옵저버도 있다. 옵저버 있다. 한방 꽉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야 너무 안 죽어. 체력이 천이야 무슨. 듀크도 있고요. 자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아 나 플루킹 업그레이드를 안 했네. 야, 마나 써야 되는데. 싸워볼까 일단 대충. 자 거슬리는 거 좀 잡아줄 거고요. 자 여기서 좀 전진을 좀 최대한 잘 해줄게요. 에드먼드 아 실제 탱크구나 이거는. 가스도 좀 잘 파줘야 되고 배틀은 일단 손쉽게 제거는 가능. 올라갈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야 입구 막아주는데 이거? 자 야 이거 버티면은 근데 좀 쉽지는 않은데? 자
일단 병력을 최대한 잘 모아줘야 되겠고요. 탱크나 야 듀크가 너무 사기야 지금. 인구수 200도 금방 차가지고 쉽지 않아요. 자, 여기도 뭔가 맵이 이상했구나. 상대가 뺏을 수 있는 거를 다 제거를 해줘야겠는데? 자, 여기 건물들을 다 제거 일단. 락다운도 좀 써주면서 아, 야, 죽었네. 탱크가 좀 덜 쌓여야 되는데 이거. 작정하고 버티니까 좀 쉽진 않은데? 자, 캐리어 이거 좀 까다롭고요. 자, 배틀이, 야, 다크 아칸이 너무 그거야. 막을, 네, 병력. 영혼 고갈 안 되나? 영웅이 좀 고갈이 돼야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탱크가 쌓이고 있어가지고 좋지가 않아요. 아하. 아씨, 쏘다가 죽었다. 탱 날아갔네. 헤드로 전진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거. 근데 마나가 이거 무한이라 좀 쉽지 않아. 이거 뺏은 게 상대 자원도 무한이잖아 이거. 일단 영웅부터 다 뺏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인구수 400이 좀 까다롭긴 해요. 아비터나 이런 거. 배틀, 야, 또 나온다.
다크아칸을 어떻게 좀 노려줘야 되는데. 아비터 또 있죠? 지금? 알겠습니다. 와, 올려줬어. 야, 이거를 어떻게 뚫어내야 되지? 쉽지 않은데? 타코트라도 올려볼까, 일단? 저 영웅을 내가 제거라도 해야 돼, 그리고. 왜 옆구리에서. 자. 어, 고스트. 요런 거 좀 제거해보자. 건물이라도 좀 띄어가지고. 상대 거 많이 뺏긴 한 거 같은데, 근데. 안 지나가지죠? 자, 최대한. 잘 싸워줄 거고요. 얼음이 좀 빨리 풀려야 돼. 여기 길 막고 있어가지고. 어우! 자. 아비터가 야 무한이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비터? 죽어버렸네. 고스트. 자원줄을 말려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 건물 못 찍게 해주고. 상대가 구조적으로 근데 200을 채울 순 없네. 공간이 좀 협소해가지고. 배틀, 야 배틀 좀 까다로운데 지금. 공백인데. 물약 공백인데. 큰일인데? 블리아시 떠야 되는데.
아비토도 좀 잡아야지 했고. 난 배틀을 막기는 막았는데. 자. 어른? 아비토가 야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근데? 무한이야? 확실하게 좀 깨줘야 되는데. 자원줄을 말리든가. 병력이 막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상대가. 안에 캐리어가 있긴 한데. 저도 이제 자원이 마르기 때문에 잘 해줘야 됩니다. 애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와 여기 그거까지 있어? 라님 감사합니다. 부적이면 마인드 컨트롤도 못해요. 그리고 수라리안 감사합니다. 병력이 그렇게 많지. 영웅에만 좀 의존해가지고. 와씨 여기 밀면은 이제 여기 잡으면 끝이긴 한데. 야 이거는 좀 맵이 너무하잖아. 근데 라인을 이제 조금씩 밀어내면은 이기긴 하거든요. 제가 자원이 마르지 않는 한 한번 볼까? 야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 맹스크 너무 센 거 아니야? 공격력 50에 방어력 4, 1000 간트리서 500, 800 데미지는 뭐 의미 없죠? 캐리어는. 그래 초반부에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안에서 뭐 하나 했는데 다크 뽑고 있었죠? 자 뭔가 이상하더라 다 찾는데. 어? 아, 야, 여기도 있어요, 이거. 야, 여기. 어, 이러니까 아비토가 고갈이 안 되지, 어? 결국에 이 영웅은 한정적이라는 거. 워블링거, 토라스크, 에드먼드 듀크 세기, 베스핀 보주. 이거 여기 입구 막으려고 이거 가스 물고 여기 서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 체력 800짜리죠? 입구 막으려고. 아주 치밀한 녀석이었어. 자, 야 이거 토 나오는 맵이네요. 자 배틀 크루저가 지금 9마리에다가 거의 한도대가 넘어요. 어찌됐건 이거를
다 제거하면은 영웅은 이제 없다는 거죠. 자, 계속 이제 뺏는 거예요. 자, 계속 뺏고, 에드먼드 듀크 공격력 150. 이미 여기에 S10이랑 드론이랑 다 있어요. 뺏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탱크 뽑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야 이거 진짜 토 나오잖아. 락다운이 그래도 이제 제격이었죠. 아비터도 이거 뺏으면은 마나 풀만하여가지고 얼음 두 방씩 있단 말이야. 다크아카노 계속 어? 하고 있었죠? 자, 야 영웅이 너무 세긴 해. 근데 캐리어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데미지는 그래도 똑같으니까. 배틀이 야 맷집이랑 이게 말이 안되게 세긴 해. 계속 일단은 뺏어주는데. 자, 숫자가 그래도 조금씩 이제 고갈이 되긴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배틀 하나씩 죽죠? 아비터랑. 자, 다연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꾼 공격 안 하셨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꾼 공격을 못하죠. 어떻게 해요? 일단은 핵으로 하는데 라인을 좀 걷어내려고 하는데 이제 옥저버도 잘 펼쳐놓더라.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이 녀석. 자, 영웅은 어찌됐건 이제 조금씩 왜 안 주는 것 같냐. 많이 죽이긴 했거든요. 자, 락다운 걸어주면서 간틀이서 잘 안 죽어요. 맷집 너무 세고. 배틀크루저도 다크솜도 이거 좀 말이 안 되긴 하지. 일단 락다운 걸어줘서 무력화 시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좀 손쉽게 잡아줄 수 있긴 하지. 그래서 이제 배틀은 어느정도 숫자를 많이 줄여놨고요. 캐리어도 조금 줄여놨고 아비터도 줄였는데 5마리나 더 있죠. 자, 헥스 잡아자 죽었고. 일단 요 땅을 최대한 많이 제가 주면 안 돼요. 상대가 건물을 최대한 못 짓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핵을 조금씩 쏴주면서. 야, 빗나가도 쉴드만 깎여요. 그리고 다니모스 아비터 영웅 체력이 1100이라 이거는 암살이 불가능하죠. 암살이. 야, 캐리어도 찍어줬구나. 이거는 영웅이 아니었구만. 어? 자, 다니모스가 이제 되게 까다롭다는 거고. 아직 4마리 남았고 여기 다크아칸 계속 모여져 있잖아. 이 배틀도 되게 까다로워요. 자, 영웅이 이제 고갈이 되기는 한다는 거. 영웅이 커세어는 영웅은 아니었네요. 자, 핵 쏘는 거 얼음 걸어줬고. 이런 탱크가 되게 까다로워. 20킬 했죠? 언덕에서 자리 잡다 보니까. 뭐야 이거 왜 자기 거 죽여. 어, 저그 유닛은 이거 차별하는 거 보소. 자, 여기 하나씩 이제 지금 또 아비터 뺏었죠? 야, 토라스크도 얼마나 좋은데 이거 왜 안 뺏어? 어? 뺏어도 이제 뭐 탱크의 순삭이긴 한데. 자, 간트리서 한번 또 걸어줬고요. 자, 또 막아냈죠? 얼음이 거의 무한이나 다름이 없고. 다크아칸
자, 그래도 조금씩 영웅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은 이제 스타포트를, 이거 리플 깨진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신경을 못 썼나? 못 쓴 것 같기도 하고, 정면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아닌데, 지금쯤 스타포트 많이 울리지 않았을까? 병력은 잘 움직이는데. 자, 락다운 걸어주고, 마크 잘해준, 아, 야, 깨지진 않았네요. 제가 신경을 못 쓴 거였네요. 이제 배틀 영웅 많이 없고요. 원래는 이제 여차하면은 레이스 깨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모르겠다. 자, 원래는 이제 여차하면은 레이스 쫙 늘려서 이제 넥서스 테러 한번 또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진 안 갔고, 자, 이제 영웅이 사라지고요. 배틀 다 뺏었고, 캐리어 영웅은 뭐 쓸모없지. 그냥 맷집만 좀 센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깨지진 않았네요. 유닛 움직임을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이 팩토리를 장악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뚫리거든요. 이 탱크만, 언덕 탱크만 무력화시키면은.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돌죠. 여기 핵 쏘면서. 그래서 이제 GG가 나온 겁니다. 상대가 이제 뺏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다크 아칸도 좀 많이 죽었나 본데. 다크 아칸이 핵도 맞고 막 이런 탱크 막 움직이고 하면서 많이 죽었나 보네. 이제 뺏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자, 야, 별의별 맵이 다 있냐 근데. 어? 야, 근데 좀, 토 나오는 맵이었다 진짜.